네, 안녕하세요. 레벨캡트입니다. 오늘 리뷰를 해드릴 제품은 엄브로의 엑셀레이터 프로입니다. 엑셀레이터 프로라고 되어 있고, 이 제품은 너무나 한국 팬들도 대부분 다 아시죠. 지금 한일 축구 뭐죠? 평가전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본의 오랜 대표 선수를 지내고 있는 엔도 야스히로 지냈던, 그 다음에 지금 일본에서 꽤 이제 핫한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시바사키 가쿠. 그러니까 가쿠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이 축가들이 계속 엄브로에서 나왔었었는데, 엄브로에서 지금 새로 개발한 요 악셀레이터 제품은, 사실 그전에는 한국에도 아마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글로 출시가 정식으로 됐는데, 한국의 엄브로가 데상트 그룹 계열하여서 지금, 일본이 그렇죠. 일본 데상트 그룹 하에 살로몬인가요? 뭐죠? 최근에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에 테일러메이드도 있나? 하여간 골프 브랜드 있고, 데상트도 있고, 르코코도 있고, 원브로도 있고, 하여간 여러 브랜드들이 있는 회사이고, 그중에 지금 이 원브로가 축구 용품으로 이제 데상트, 일본 내 데상트에 들어가 있고, 한국 데상트에도 그래서 이제 원브로를 한국 대상터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엄브로는 1990, 제 기억으로는 6년인가 7년경에 이제 처음 한국에 상륙을 했었죠. 제 기억은 7년 같은데, 7년에 처음 상륙을 하고 나서 한 2년 만에 실패를 했어요. 2년 만에 완전히 실패를 해서 최초 수입하셨던 분이, 그 이후에 브랜드가 2000년, 2002년에 월드컵 때 엄청난 특수를 한번 누리고, 그 이후에 조금씩 이제 브랜드가 사양길로 접어 들었다고 해야 되나, 한국에서 여러 부침을 겪었던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죠. 이게 동대문에서 브랜드를 사고 파는, 그쪽 웃기긴 한데, 카파도 그랬었고, 이 브랜드도 그랬고, 미즈노도 지금 안착이 되어 있긴 하지만, 초기에는 국내의 공식 사업자라고 할 만한 사업자가 별로 없어서, 부침을 겪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들이 대량으로 수입해서 유통을 시키고 하던 방식에서, 덕화 스포츠라는 회사가, 유명하죠. 야구 용품이나 이런 걸로, 미즈노 제품인데, 사실 국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즈노는 골프 치시는 분들은 조금 또 아실 테고, 그 다음에 러닝화라는 크게 빛을 못 보고 있죠. 못 보고 있는데, 야구 용품으로는 절대적이었죠, 예전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 야구 보면 워낙 다양한 브랜드들이 프로 선수를 많이 착용하고 있어서, 어떤 브랜드가 점유율이 제일 높은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미즈노, 그다음에 윌슨, 이런 브랜드들이 워낙 막강하니까, 글로벌 분야에서 오랫동안 그랬던 것 같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쭉 왔던 브랜드고, 그래서 한국의 엄브로 코리아도 지금 축구화를 출시를 하는데, 영국에서 나오는 모델, 메두사라든지, UX인가요? 아큐로 모델, 그런 것도 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일본판 악셀레이터도 출시를 해주고 있어서, 브랜드 규모에 비하면 비교적 다양한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현재는. 네, 다만 이제 이 엄브로 축구화가, 과거에는 97년이죠. 로베르토 카를로스의 프랑스 전에서의, 소위 말해서, UFO 슛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UFO라고 할 만한 건 아니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예를 들어, 항력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을 하고, 로우 프레셔와 하이 프레셔가 공에 임팩트 돼서 어디 쪽에서 발생해서 어떤 공의 궤적을 그리게 되냐 하는 것들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거고, 사실은 엄청 어마어마한 건 아니죠. 왜냐면 아웃프론트 킥은 우리가 보통 보기는 쉽지는 않은 거여서. 근데 최근에 이제 토트넘이 베일이 가끔씩 보여주죠. 크로스로 올릴 때. 예, 그런 부분인데, 호베르토 카를로스가 착용했다거나, 알란 시어러가 착용했다거나, 마이클 오웬, 그 다음에 우드게이트, 그 다음에 또 누구, 맥마나만이 모델이죠. 우드게이트가 아니라. 그 다음에 맥마나만이 모델이었고, 로베르토 카를로스도 그랬었었고, 브라질에 상당수 선수들이 썼어요. 이 엄브로 스페셜리를.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렐리아 제품 을 착용하는 선수들도 있었지만, 엄브로 스페셜리도 고도의 유연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브라질 선수들의 상당수가 착용을 했었었어요. 그래서
꽤 인기가 있었던 제품이었는데, 스페셜리만 하더라도. 문제는 알란 시어르랑 그 다음에 누구죠? 맥마나이라든지 마이클 오웬 같은 선수들이 뭐 이적을 하고, 그러니까 뭐 알란 시어르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마이클 오웬이나 스티브 맥마나마 이런 선수들은 레알 마드리드 이적하고 나서 크게 좋진 않아서 브랜드 이미지가 좀 실추였다고 해야 되나? 뭐 발데라마도 뭐좀 그렇게 나죠. 로베르토 카를로스는 뭐 스페셜리 이후에 곧바로 이제 98년에 들어가면서 나이키로 완전 갈아타버렸으니까 이제 또 상황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옴브로는 뭐 나이키에 인수됐다가 다시 매각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실 축구 전문 용품 브랜드로서의 위상이 약간 이제 흡입이 많이 갔죠. 그러니까 이 옴브로는 사실 올리풋볼이라는 축구 용품만 생산하는 브랜드. 물론 이제 이 옴브로의 창업자가 험프리라는 그러니까 이게 옴브로라는 말이 험프리 형제들의 그 HUMB에 이렇게 시작할 때 UMB와 그 다음에 이제 브로, 그러니까 브러더스를 합성한 용어거든요, 옴브로가. 근데 이 옴브로는 사실은 그 축구화를 개발하기 이전에는 아디다스 축구화를 영국 내 시장으로 공급을 하는 그 디스트리뷰터였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딜러십을 갖고 있는. 그러다가 이제 아디다스 축구화를 영국 시장에 엄청나게 판매를 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이제 나중에 자기 브랜드를 만든 게이 엄브로이고, 그다음 엄브로 축구하고. 물론 엄브로는 66년 월드컵 당시에 한국 대표팀인가를 제외하고는 전 팀이다 아마 엄브로 유니폼을 입었을 거예요. 심지어 북한도 그때 협찬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갖고 있었고요, 이 브랜드 자체가. 근데 지금 영국에서 나오는 축구화들이 그 제품의 품질로만 보면 뭐 떨어질 건 없지만, 사실 어쨌든 간에 지금 나이키 아디다스가 프리미어리그를 필두로 해서 그 하브리그까지 선수, 예를 들면 영국의 구부리그까지 프로팀이 있다 그러면 그 구부리그 전체를 토탈해서 통계를 내더라도 옴브로 신는 선수를 정말 보기 힘들죠. EPL 내에서도 정말 보기 힘들어요, 지금은. 그만큼 지금 그 위축이 되어 있는데, 제품의 품질 때문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뭐 워낙 이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의 능력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그런 측면에서 특히 나이키가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서 브랜드를 키워 나갔으면 좋은데, 나이키 축구 분야와 이 엄브로는 기본적으로 사업이 겹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나이키가 엄브로를 인수를 해서 끌고 간다는 거는 좀 상식밖에 없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나이키랑 가서 협업을 해서 그 회사가 더잘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루필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일본에. 물론 이제 루필러는 일부 그 나이키 협업 이전에도 물론 꽤 알려진 회사지만, 하여간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지금 이 대신에 엄브로의 일본판 축구화는 일본 내에서도, 물론 뭐 일본 내만 하더라도 미즈노라든지 그 다음에 나이키 아디다스가 워낙 그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일본 시장이 좀 다른 게, 이제 일본에는 어쨌든 미즈노 축구화가 꽤 많은 선수들이 사용하는 모델이어서 다른 유럽과는 조금 다른 부분, 이제 그 부분인데, 나이키, 아디다스, 미즈노, 아식스, 그다음 푸마 이렇게 제외하고 나면 사실 일본 내 지금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이 여러 개가 되죠. 니치 마켓이라 그래서 소위 틈새 시장을 파고드는 축구화 브랜드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아틀레타도 있고, 뭐, 엄브로도 있고, 스볼메도 있고, 르꼬꾸도 있고. 르꼬꾸는 최근에 뭐 아주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왔던 제품들은 국내도 정식으로 출시됐을 때만 해도 괜찮았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잘안 나오는 상황인데, 그래도 엄브로의 일본판은, J리그 선수들과 그 다음에 일본 국가대표 선수 두 명이나 착용을 하고 있는 모델이니까, 물론 이제 엔도 야스히로 같은 경우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대표팀을 제외되지만, 시바사키 가쿠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현역으로 있고, 뭐 유럽 진출해서 지금 타고 있으니까 좋은 케이스죠. 근데 그 모델들이 계속 나오는데, 저는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엄브로 스페셜리 98, 물론 이거는 이제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이탈리아 기념 버전이긴 한데, 이 엄브로 스페셜리를 기본적으로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죠, 제 경우 개인적으로. 여기에 있는 메모리 이 플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가 굉장히 유연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그렇고,
코파 문디알의 기본 형식을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 코파 문디알보다 사용감은 더, 그러니까 무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좋아했었다가, 뭐, 그 이후에, 스페셜리 이후에도 여러 제품을, 뭐, 리스폰사라든지, 뭐, 기억나는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그런 제품들을 쭉 구입을 했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홈브루 제품이 마땅하게, 뭐, 괜찮다고 생각, 느끼는 제품이 없어서, 구입을 안 했었는데, 그러다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제 액셀레이터 모델이, 일본 홈브루에서 제작이 돼서, 국내에도 정식으로 출시가 됐던 제품이고, 다행히도, 국내 사카가 아마 이 홈브루 르코쿠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을, 홀세일을 맡고 있다가,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에서 재고 처분한다고 주가를 싸게 팔았었죠. 이 주가들을. 그래서, 그때 하나 구입을 해서, 사용한 경험이 있고, 그때 사용한 경험상으로는 과거 스페셜리라는 완전히 다른 전형적인 일본 축구화의 디자인 요소가 그대로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제품이다. 그게 이제 그 당시 결론이고 이 축구화는 사용하자마자 바로 물집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하드합니다. 하드하고 그게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이제 최초 물집 이후에는 반복 사용으로 그 부분이 해소가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카르보란 게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의 탄성도 있고, 그래서 이 신발 자체가, 맨땅 인조 구장 천연 가죽을 다 커버한다고는 안내가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조보다는 천원 쪽에서 더 강점이 있는 축구화.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막고 덧대미처럼 이렇게 뭐 코팅 처리가 되어 있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인조 구장보다는, 사용편의 천연 쪽에 더 가까운 축구화다. 설계상으로. 그 다음 소재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그런 결론을 냈었었어요 이때 그리고 그 요 이제 비슷한 제품들이 일본식의 요런 제품 많죠. 그러니까 천연 가죽 캥거루 가죽과 인조 가죽이 사용되는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미즈노 네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식스 엑스플라이도 있고 하니까 굳이 한동안은 이 모델을 이제 사용을 안 했었어요. 지금도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제품은 요 액셀레이터 프로는 왜 제 관심에 레이더에 들어왔냐 하면 바로 이 인사이드 이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이 제품의 핵심 요소인데요. 요 제품, 요 액셀레이터 프로는 개발 기간 2년을 거쳤어요. 왜 2년을 거쳤나? 이 제품을 디자인한 홈브루 일본 홈브루 측의 직원 디자이너가 나이가 되게 어려요. 31살밖에 안 된 후미야 야마모토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니혼 예술대학 종합예술대학에 디자인을 전공한 친구이고 이 친구가 19년 엄브로 일본 엄브로에 입사한 이후로 제품을 개발해서 요 제품까지를 내놓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친구가 엄브로에 들어와서 입사를 해서 일본 엄브로에 입사를 해서 첫 번째 작품 이 제품인데 이 후미야 야마모토가 그 중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를 했었었어요. 물론 그 축구 선수라는 게 뭐 어저께도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뭐 일본의 축구 선수라는 게 사실은 뭐 축구부에 가입해서 그냥 학교에서 하면 되는 거라서 그런 과정을 어쨌든 거쳤던 친구였고 그 다음에 축구 선수를 어쨌든 중학교 내내 했기 때문에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 것이고 지금 나이가 이제 31살, 32살 그 정도 나이니까 31살 정도 나이니까 10년 전 정도 그러니까 스페인이 월드컵 우승할 당시에 세계 축구계의 빠른 변화 그거는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의 티키타카로부터 사실상 비롯된 건데 패스 축구의 중요성 물론 축구는 대부분 패스로 이루어지고 창조적 개인들이 나타나서 드리블로 휘젓고 다니면서 여러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축구들이 혼재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축구는 어쨌든 패스죠. 패스인데 그 패스를 극단적으로 패스의 횟수를 늘리면서 점유율을 앞서가는 축구. 그것들이 아마 많은 축구를 보는 지금 현재 축구를 즐기고 있는 많은 전세계 축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뒀죠. 그게 그런 축구는 사실은 스페인이 하기 이전에 제가 2002년 스페인 대표팀을 한국에서 봤을 때도 그런 스페인의 축구였고 잘 아시다시피 아르센 웬거가 하이브리 시절에도
일부 그게 되었다가 에미레이트로 넘어왔어.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으로 이적한 아 그러니까 이사를 가고 나서 2년 차부터 그 웬거에 패싱 축구가 굉장했었죠. 예. 제 기억으로 정말 굉장했었어요. 매 경기 아스날 경기를 보는 거는 그 웬거가 조직해 놓은 그 패싱 축구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아스날의 그 시대 멤버들이 경쟁력을 거치면서 가고 있는 와중에 바르셀로나의 메시라든지 사비 이니에스타 이런 선수들이 팀의 가세를 하고 감독으로 과르디올라가 오면서 극단적 패스 축구가 바르셀로나를 기점으로 시작이 되고 그게 그 바르셀로나의 그런 축구를 구사하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스페인 대표팀으로 주축이 되면서 유로 대회와 월드컵을 연달아 재패를 하고 스페인식 축구라는 게 소위 안착이 되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디자인은 야마모토가 그 당시에 보고 그 다음 축구화 개발의 컨셉을 잡을 때 삼았던 게 뭐였냐면 바로 패스 축구의 핵심의 요소가 뭐냐 하는 거고 또 이 제품을 신고 있는 엔도 야스히로나 그 다음에 시바사키 가쿠가 하고 있는 패싱 축구를 극대화시켜서 구상을 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는 것에 컨셉을 맞췄고 거기에 따라서 디자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 공을 우리가 극단적으로 패싱 축구를 하려고 하면 오는 공을 정확하게 컨트롤, 소위 말해서 트래핑을 해놓고 그 다음에 패스를 해야죠. 그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를 논스톱으로 패스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는 공을 컨트롤 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공이 오기 전에 미리 어디로 보낼 건지를 결정을 했다고 하면 논스톱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고 공이 왔다고 하더라도 공이 오는 조건이 공이 나한테 전달되는 조건이 논스톱 패스 조건이 안 되거나 방향이 설정이 사전에 되어 있지 않으면 스톱을 해놨다 공을 정지를 시켰다가 다시 패스를 보내야 되죠. 그때 현대 축구에 예를 들어서 한 경기당 한 팀당 패스 횟수가 600에서 800회 정도를 왔다 갔다고 한다고 가정을 하면 한 선수당 60회 이상의 터치와 패스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터치수가 더 많고 패싱수가 더 적은데 보통 보면 통계적으로 그 터치는 상당 부분이 인사이드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드리블도 마찬가지예요. 드리블도 전진으로 빠르게 치고 나갈 때는 신발의 앞부분, 발의 전족부 앞쪽 부분을 사용을 해야 되지만 공을 짧게 이동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 즉 공을 내 무릎 아래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무릎 이하의 발의 다리의 가동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홀 지키는 방법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인사이드적인 공을 가동 넣는 거죠. 제가 그걸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거가 그 2001년에 프랑스 대표팀이 대구에서 한국과 경기를 할 때 프랑스 대표 선수 특히 뭐 크리스토피 듀가이라든지 그런 선수들이 공을 굉장히 체격이 크죠. 굉장히 큰 체격이 큰 선수들이 그 체격에 비하면 공이 작게 보이는데 발도 굉장히 크잖아요. 뭐 280, 300mm 뭐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정도의 큰 발을 갖고 있는 유럽 선수들이 공이 한국 선수들을 그 발이 훨씬 작거나 이러면 이제 공이 오히려 좀 작아 보니까 그 선수들한테는 공이 정확하게 무릎 밑에서만 움직인다. 물론 이제 브라질 선수들 통해서도 봤지만 이 크리스토피 디가리 같은 선수들이 공을 컨트롤 할 때 보면 되게 짧은 스텝을 하죠. 그니까 대표적인 게 또 이제, 아스날에 있던 그, 로베르 피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식으로 공을 컨트롤 하고, 드리블 할 때 그렇게 인사이드를 사용하면 짧게 드리블 하는 케이스가 루이스 피고였는데, 그 당시에 인사이드를 관리하는 거를 보고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을 관리를 하고, 패스를 하고, 받고 다시 패스를 내고 하는 과정들이. 근데 그 요 제품의 디자인을 할 때 컨셉이 바로 이제 그 컨셉이어서 그 컨셉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기 인사이드의 소위 스위스팟 부분을 요런 식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여기는 약간의 그립성이 이제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조가죽 표면보다는 조금 더 그립성이 갖도록 하는 코팅된 소재를 사용을 해서 소위 인사이드 스위스팟 즉 공을 잡거나 아니면 그 다음 공을 패스를 할 때 사용되는 스위스팟 부분을 설정하고 거기에 요런 식의 약간의 그립성 있는 소재를 뒀다 하는 게 이 제품의 기본 특징이죠.
그러면 요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에 기본 특징은 뭐 이 제품도 상당히 고가 제품이죠. 2만엔 가까이 되는 제품일 텐데 이게 일본의 가격 22,000엔이에요. 그러니까 엑스플라이 프로의 가격을 갖고 있고 뭐 아디다스 이런 코파센스 이런 제품들보다 오히려 더 고가 제품이에요. 보면 미즈노 모릴리아보다도 훨씬 고가죠. 4,000엔, 3,000엔 이상 더 고가 제품인데 기본적으로 여기 사용되어 있는 거는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어 있고 나머지는 인조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요 야마모토가 디자인할 때 좀 고심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엄브로 로고를 없애고 여기에 이렇게 도포하는 거. 이걸 엄브로 로고를 사실 활용을 해서 요 부분에 제품의 디자인을 요 요소들을 엄브로 로고를 예를 들면 이미지를 뭐 어떤 그러니까 심볼라이즈 시켜서 어떻게 넣을 수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점을 배제를 해버리고 엄브로 로고를 조그맣게 글자 로고만 넣어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크게 하는 것 자체가 이 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모험이었고 근데 사실 이제 코파의 센스를 보면 뭐 흰색도 나왔지만 최근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모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디다스로서는 정말 그거 하기 물론 요 제품이 딱 누가 신고 했으면 요 제품 특유의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축구 팬들은 이게 아디다스 제품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블랙아웃이든 뭐 화이트아웃이든 그러나 로고를 전체적으로 다 없앴다 원래 이 아디다스의 100년에 가까운 전통에 있는 로고를 없앴다 삼성을 없앴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제품 디자인에서 그런 점이 하나가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이 디자인을 할 때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러면 이런 단순하게 보이는 제품 이런 류의 제품들은 굉장히 많은데 왜 개발 기간이 2년 가까이 소요가 됐냐 이 제품과 비교했을 때 육안으로 보기에는 뭐 인조 가지고 소재가 좀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뭐죠 이게 그 인조에서 사용할 때 이제 마모로를 낮추기 위한 맨땅이나 거기에는 이 코팅 같은 것들 사실 이게 그 인조는 아니고 맨땅이죠 주로 왜냐하면 HG 버전으로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하드그라운드 염두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도포가 되는 편인데 그런 거를 없앤 정도 뭐 아웃솔의 설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달라진 게 없죠 TPU 소재 그대로 사용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앞쪽에 카르보라는 소재가 사용이 돼서 신발 전족부의 탄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이 안쪽에 지금 보이시죠 그 부분이 있다 대신에 여기에 와서는 이제 그게 없어졌죠 그런 게 없고 그냥 일반 TPU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강성에서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만져보면 근데 카르보가 있고 없고 차이가 과연 있나 할 정도로 큰 차이가 없이 느껴져요 그만큼 일단 뭐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이 그 쉔크 강성은 어느 정도 다 확보가 됐고 여기도 고탄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인조에서 여기 너무 지나치게 단단하면 인조보다는 천연 쪽이 더 낫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단단하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그 발이 착화가 됐을 때 단단한 지형 지면에서는 단단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물론 이제 신발에는 이렇게 인공지형이 이렇게 인공지 대응이라고 일본어로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인조잔디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의미이긴 한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이 제품의 설계가 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을 부상을 하고 나서 이걸로 끝이 나냐 그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 제품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 제품도 마찬가지긴 한데 엄브로 액셀레이터 제품을 착용을 하게 되면 그 착화감상에서는 되게 어떤 느낌을 받냐면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 제품을 처음 신었을 때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 네오라는 게 인조 가죽이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스웨드가 들어가 있고 뭐 하는 그런 구조가 되면 되게 어떤 식으로 느껴지냐면 그게 굉장히 타이트한 것처럼 느껴지죠 발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느껴지듯이 그러니까 기존에 모렐리아 2 같은 거를 신다가 네오로 넘어오게 되면 네오로 오게 되면 모렐리아는 뭔가 약간 그 천연 가죽 자체가 갖고 있는 유연성 때문에 신발은 굉장히 발을 감싸는 자체는 편한데 홀드성이 별로 없다고 느낄 수 있는데 반면에 그 네오로 딱 넘어오게 되면 처음에 착용을 하게 되면 뭔가 발에 꽉 딱 맞는 느낌이 딱 들죠 그러면서 모렐리아에서 느낄 수 없는 단단한 홀드감이 느껴지는데 이 제품이 그래요 이 제품이 그 기본 특징이
딱 그런 홀드성을 갖도록 하는 느낌이 강하게 잡힙니다. 물론 이게 발물이 아주 좁은 제품이 아니에요. 좁은 게 아니라 사용되는 어퍼 소재라든지 이런 디자인 라스트의 컨셉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발볼이 좁진 않지만 마치 발볼이 좁은 것처럼 홀드성이 강하게 느껴지니까 처음 딱 신으면 아주 편한 신발을 신던 분들은 이런 신고라 넘어오게 되면 뭔가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생기죠. 왜? 왜냐면 천연 캥거루 가죽이 사용돼서 되게 부드러울 줄 알았는데 너 많은 부분에 인조 가죽이 사용되고 뒤축에 예를 들면 이런 스웨이드가 들어가고 이 스웨이드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물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스웨이드가 되어 있고 뒤쪽에 패딩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신으면 그냥 마찰에 의해서 발 뒤꿈치 물집은 기본으로 잡히는 정도였었어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착화감과 다르고 여기서도 그랬고 이 제품에서도 그랬는데 문제는 착화를 한 상태에서 발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그 발목이 있고 그 다음에 발목 위쪽에 복숭아뼈가 있고 그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와 있는 과정에서 여기에 발을 이렇게 홀드해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뒤꿈치가 홀드하는 부분들, 이 아디다스 코파를 보면 대표적인데요. 여기에 뒤에 지금 신발에 여러 가지 센스팟 같은 것들이 부착이 되어 있으면서 발을 이렇게 뒤에서 홀드시켜주고 뒤쪽에 아킬레스 위로 올라가는 부분을 이렇게 홀드해서 보호를 해주죠. 보호를 해주는데 여기에 있는 입구 부분들을 지나치게 좁게 만들거나, 그 다음에 좁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엑스플라이 4처럼 기본적으로 여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소재, 도입부 소재의 유연성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육안으로 보기에 절대 면적에서는 좁게 보이지만, 실제로 신었을 때는 부드럽게 느껴지는 게 있고, 아예 코파처럼 이 어퍼 전체가 굉장히 단단하게 하드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신발을 신었을 때 실제로 센스팟에 의해서 락다운은 되긴 하지만 이 부분이 단단하게 홀드가 되면서 신발을 신고 발목을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움직여보면 여기가 힐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복숭아뼈의 높이에 따라서 발뼈에 있는 고기에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죠. 체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너무 지나치게 단단하게 홀드가 되면 발 전체의 근육,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 있는 다리 전체의 근육의 텐션을, 그러니까 긴장감을 높여줘요. 자칫 긴장이 과도하게 되면 햄스트링이 올 수도 있고 근육 경련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는데 대신에 기본 컨셉상으로 이 축구화를 개발할 때는 어떤 점이 가미가 되냐면 어쨌거나 인사이드의 스위스팟이 최대한 확보가 되면서 착화감에 있어서의 그 근육의 당김 현상들 여러 가지 근육의 텐션들이 강화되는 것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설계를 변경을 시키는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냈냐? 이 축구화들이나 예를 들면 코파센스 제품들과 이 축구화 이 악셀레이터 프로를 비교를 하면 신발의 높이, 신발의 아웃솔이 되어 있는 아웃솔이 보여 있는 요 까만색 부분, 요 까만색에서부터 어퍼의 각 부분 파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맨 마지막에 있는 스터드에서부터 어퍼의 높이,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스터드, 끝에서 두 번째 스터드에서부터 어퍼 높이, 그 다음에 아웃솔 뒤쪽에 있는 아웃솔이 끝나는 부분에서 힐까지 높이, 이런 것들을 기존 모델, 기존 악셀레이터 모델이나 아니면 코파센스와 비교하게 되면 5mm 이상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0.5mm 정도. 5mm? 아, 5mm죠, 5mm. 예, 0.5cm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 파트도 그렇고, 여기가 보통 4.5, 3, 이런 제품인 경우에, 여기서 이 높이가 만약에 4mm, 4cm 정도 된다. 40mm라 그러면, 여기가 45mm다. 그러면 여기는 40mm. 여기가 전체가, 예를 들어서, 50mm다. 그러면 여기는, 기존에 비교를 하면은, 여기는 60mm.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여기를 낮춰서 신었을 때 발목의 가동성들이 굉장히 자유롭고 그래서 신발이 신었을 때이 발목 주변을 이게 신발이 딱 락다운을 시킨과 동시에 혈액순환이라든지 근육에 흘러가는 여러 가지 형태. 그러니까 되게 발의 저림은 이 발바닥 밑을 지나가는
혈관의 조임에 의해서 발생을 하지만 근육 전체로 전달되는 선수 있을 때 발 축과, 그러니까 축과를 신고 스톱 있는 걸 신고 딱 몸을 앞으로 약간 기울이거나 하게 되면 그 종아리 근육이 탱탱하게 텐션이 발생을 하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 완화시키기 위한 걸로 고안이 되는데 문제는 요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비교했을 때 높이를 미세하게 다 낮췄어. 낮춰서 그 부분 이렇게 봐도 지금 이쪽이 약간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다 낮춘 대신에 두 번째 스터드가 있는 곳에서부터 인사이드 면이 형성되어 있는 높이는 높여놨습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바로 인사이드의 면적을 축구와의 착용감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한다는 그런 컨셉. 그래서 이 제품이 기존 제품과 비교를 하면 여기서는 오히려 높고 여기는 여기가 약간 낮은 데 비해서 이 제품은 여기는 낮고 신발끈이 있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정도의 높이에서는 이 제품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물론 반대편도 그래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대칭 상태에서 약간 더 높게 형성되어 있고 그 부분이 제품의 차이가 납니다. 기존 제품과. 그러면 이렇게 인사이드 면적이 높게 확보가 되어 있을 경우에 이제 그게 몇mm라고 하더라도 제조를 하는 쪽에서는 그 1mm, 2mm, 3mm, 4mm, 5mm 내 높이를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데 있어서 이 후미야가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수십, 수백 켤 내에 샘플을 제공을 해서 제작을 해서 계속 반복 착용과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축구화에 기존의 제품에서 착화감을 해치지 않고 여기를 낮추면서 홀드성은 가지고 그 다음에 인사이드 면적은 최대한 확보하면서 인사이드 패스나 인사이드 트래핑에서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이러한 코팅 자체가 여기 보면 여기 이런 부분들은 패딩이 제법 두텁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지면 여기는 사실은 크게 안 느껴지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바깥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만지면 패딩이 굉장히 두툼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두툼한 것들 때문에 이 축구화는 실제 무게가 220g 정도로 최근에 나오는 200에서 210g 때보다는 10g 정도가 더 무거워요. 그리고 실제로 제품 자체가 착용을 하게 되면 말씀드렸지만 어퍼 전체가 주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하드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축구화는 바로 신고 적응이 바로 될 수가 없어요. 그 부분, 그건 나중에 인솔 설명드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가 두툼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킥을 할 때에는 임팩트 상에서는 여기가 작동을 하니까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의 트래핑 상에는 여기 공이 들어왔을 때 공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 파란색 아래쪽 파란색은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두툼합니다. 굉장히 두툼하고 소위 말해서 저반발성 메모리 폼보다 훨씬 고강도예요. 만져보면 탄력이. 그러니까 밀도가 굉장히 높은 어떤 형태의 폼을 뭐 메모리 폼류의 제품이 여기가 첨가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대신에 여기는 볼을 그 킥을 할 때 아니면 뭐 인사이드 트래핑 할 때 1차적으로 여기에 도움을 받긴 하지만 이 부분 자체는 특별하게 그립성이 있는 코팅 처리만 되어 있는 상태고 두껍게 만들진 않았어요. 그 부분이 다르고 많은 분들이 보통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60, 70한 경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전체 공을 터치나 패스를 할 때 선수들이 사용하는 킥의 종류에서 가장 많은 킥이 나오는 게 인사이드 킥이죠. 그 다음에 트래핑도 인사이드 트래핑이에요. 거의 뭐 경기의 70, 80%까지도 아마 대부분 인사이드로 처리가 되고 크로스를 올린다든지 롱킥을 보낼 때 만 주로 이제 인프런트 이런 걸 사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패딩들이 보통 분들 그러니까 뭐 나이키에 예를 들면 뭐 이런 축구화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저 그 옛날 하이퍼 뭐죠? 저 베놈인가 뭐 이런 축구화도 여기 뭐 팟이 들어가 있고 뭐 프레트 로가 뭐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형태 들어가 있고 여기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무늬도 만들어 놓을 거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가죽이 되어 있고 스티칭이 되어 있고 여기 패딩이 보통 처리가 되죠. 근데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여기에 패딩 처리가 하는 이유를 잘 모르세요. 대부분은.
왜 여기에 패딩 처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가 뭐 축구할 때 아시겠지만, 인사이드 슈팅을 강하게 때린다 그러면, 요 발끝이 걸리, 그러니까 못 차면, 잘 안 맞으면 여기가 걸리긴 하지만, 강한 킥을 슈팅을 할 때는 실제로는 이 발등에 얹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스텝 킥이라는 거는 발등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은 인프론트 킥을 주로 하는 곳이죠. 네, 인프론트 킥을. 인프론트 킥을 할 땐 여기가 사용이 되지만, 여기 아웃프론트 킥을 사용하거나 요 토를 사용하는 거는 빈도수가 굉장히 낮은 경우들이죠. 그러면 왜 여기에 이런 부분에는 패딩 처리를 하진 않는데 이 앞쪽은 패딩 처리를 해서 스폰지를 다 집어넣냐, 어느 브랜드든지. 그게 발가락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발가락을. 축구화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경기 목적이 어떤 수단이고 도구예요. 축구화는 확실히 축구라는 경기를 수행하기 위한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작업의 도구로서의 축구화인데, 이 도구는 굉장히 단단한 물체를 계속해서 발로 강하게 차야 된다는 점 때문에 여기를 사람의 발과 뼈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저 패딩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 패딩이 슈팅의 그 뭐죠? 속도를 높여주거나 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패딩이 있고 없고, 그래서 여기가 얇은 축구화를 신고 공을 많이 차면 패딩되어 있는 축구화보다 훨씬 발에 대한 데미지, 직접적 데미지가 강해져요. 실제로. 그래서 빨리 멍도 들고 발가락에. 그만큼 여기에 패딩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는 중요하고, 겨울에는 예를 들어서 패딩이 되어 있는 축구화와 안 되어 있는 축구화의 발가락에 추위가 느끼는 정도가 완전히 다르죠. 축구화를 신고 쓰는 겨울에 요 발꼬락 쪽이 얼죠. 요쪽이 어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패딩 처리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의 발은 사실 발가락 개별의 발가락은 발가락의 뼈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가장 두터운 뼈들은 발가락 이 밑에 있는, 발가락 이후에 전체적인 뼈들이 굉장히 강하게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단단한 뼈에서 대부분 보호가 되지만 발가락은 굉장히 민감한 발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신경이 집중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패딩 처리를 하지 않으면 충격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부상 위험이 높아지고. 그러나 최근에 여러 축구화들을 보면 여기에 패딩을 없애버리고, 이 코파 센스만 해도 그렇죠. 패딩을 없애버리고 직접적인 터치감을 느낄 수 있는 쪽으로 선회된 브랜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용 빈도가 앞쪽이 높진 않다고 보고. 그러나 패딩이 있는 축구화들은 반드시 그런 이점, 즉 발가락을 보호해준다는 측면에서의 이점은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제품은 어쨌든 설계가 돼서 인사이드 플레이, 인사이드 패스와 인사이드에 하는 그런 패스를 많이 하는 패스 플레이어들을 위한 거다.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설명을 할 때 말하는 뭐 사일로상의 컨트롤 사일로다, 아니면 뭐죠, 뭐 스피드 사일로다, 아니면 뭐 터치다, 뭐 이런 사일로 개념과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터치나 뭐 컨트롤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조금 더 명확하고 그거하게 제품의 컨셉이 그냥 패스 플레이어, 패스를 잘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패스를 주로 즐기는 사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컨셉을 가지고 제품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만듦새는 어떠냐? 전형적인 일본 축구화예요. 전형적인 일본 축구화고,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캥거루 가죽으로 넓게 작되어 있고, 여기가 인조 가죽이 되어 있고, 여기가 두툼한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점. 그다음 여기 지금 울퉁불퉁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연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뭐 일본 측에서도 구체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트가 없고, 여기에 엄브로 GT라고 되어 있는 게 엄브로 그립 컨트롤이라고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는 단어고요. 텅은 엑스플라이 4와 유사해요. 여기가. 그러니까 소재가 인조 가죽의 소재 자체가 주는 질감, 이런 것들이 아주 좋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22,000원짜리 축구화치고는 뭐 과거에도 사용된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혀 건드리진 않았어요. 이때나 이때나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안쪽도 마찬가지로 과거와 비교해서 그런 부분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가 보통 센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어저께 소개해드렸던 엄브로의 아 그 뭐죠? 아 아식스 엑스플라이 프로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지금 이제 그냥 얇은 그 어프로만 그 소재 하나만 이렇게 달랑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여기는 어쨌든 가운데 이 턱 부분에 얇은 스펀지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특징적인 거 하나는 뭐 최근에 저희가 그 엑스플라이 때도 말씀드렸고 이미 보여드렸지만 여기를 보면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통기성 홀이 쭉 만들어졌습니다. 요즘 일본 축구는 이게 유행인 것 같아요. 예. 보면 여기 구멍들이 쭉 보이시죠? 까만 그 사이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미즈노라든지 그 아식스에서는 여기가 양쪽으로 두 개가 있어서 끈이 그러니까 어프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방지하는데 요 제품에서 그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다만 신발의 앞쪽 끈이 들어가는 첫 번째 부분에는 보통의 미즈노나 이런 데서 그 사용을 하고 있는 여기 V자형 홈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발의 움직임, 요렇게 움직일 때, 이 스티칭 부분에서의 어떤 움직임을 제어한 요소들을 그 완화시켜준 거. 그 다음에 가끔 요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 V형으로 커팅되어 있는 이유. 이거는 발이 들어갔을 때, 발이 이렇게 움직이는 때, 앞쪽으로 움직이거나 할 때, 보시면 여기가 직사각형으로 꺾여 있으면, 발이 들어가서 발목이 움직일 때 거기가 걸리겠지만, 여기를 V형으로 하면서 관절의 움직임이 유연해지도록 그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요 V 코팅이 되어 커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감을 보게 되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미즈노 제품에서 보는 그런 천으로 된 안감이 되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퍼 사이드 어퍼 자체가 굉장히 단단한 인조로 하드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축구화는 착용을 하고 나서 연습 기간을 충분히 거쳐서 최소한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어퍼를 부드럽게 만들라 그러면 한 180분 이상의 연속 착용이 있어야 돼요. 180분 이상. 그러니까 90분짜리 두 경기 아니면 60분짜리 세 번 이상의 정도를 거쳐야지 충분히 아마 부드러워지면서 어느 정도 적응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 신발의 안쪽을 보면 이런 식으로 까맣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바닥면이 되게 좀 특이하게 부드러운 천들로 만들어져 있는 게 좀 다른 브랜드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기 앞쪽 부분을 이렇게 만져보면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형성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큰 차이는 없는데 이 축구와 또 다른 축구와 다른 점은 보시면 요 힐 쪽에 구성되어 있는 이렇게 보시면 보이실 텐데요. 인조 스웨이드 하얗게 보이는 인조 스웨이드의 그 부착 위치가 다른 축구화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패딩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 뒤를 전체적으로 그냥 다 감싸버리죠. 한 가지 소재를 감싸고 안에 패딩 처리를 하는데 이 악셀레이터의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를 보면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패딩이 없이 그냥 여기 인조 스웨이드로 이렇게 굉장히 거친 인조 스웨이드거든요. 이 경우에는 정말 그래서 막 발에 물집이 많이 생기는 편인데 이 신발을 신게 되면 적응 기간을 거치기 전까지 여기도 힐 쪽에서 단단하게 발을 고정시키되 여전히 그 패딩의 두께는 제한적으로만 두께가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가. 왜냐면 이 제품은 기본적인 신발의 구조가 센스처럼 이렇게 여러가지 복잡한 센스 팟을 넣지 않더라도 축구화의 기본적인 그 핏, 발에 밀착시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일본 브랜드들의 기본 공통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래서 이 스웨이드 타입을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땀에 딸이 젖더라도 신발이 락다운이 돼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역할인데 굳이 두텁게 그런 부분을 만들 필요 없이 스웨이드를 사용해서 발 뒤꿈치를 이 뒤쪽 힐에만 안착을 잘 시켜주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이전보다는 여기가 지금 약간 두툼한 패딩이 되어 있긴 하지만 다른 브랜드에 뒤에 다른 브랜드가 이 뒤쪽에 예를 들어서 락다운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패딩에 비하면 훨씬 더 얇은 두께예요. 따라서 이 제품을 비교를 하게 되면 이 제품 정도에 와서는 어쨌든
그 발에 물집이 생기는 정도 아니면 힐 카운트가 주는 이 하단 정도에서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핵심 요소는 이 BMZ 인솔이에요. BMZ 인솔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반드시 만들어 드리긴 할 텐데, 왜냐하면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축구용 인솔인 경우에는 뭐 고전문적이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지만, 이 BMZ라는 회사가 일본 회사인데 이 인솔 개발에만 지금 18년이고 BMZ 제품 개발한 지만 해도 설립을 한 지만 해도 15년 된 회사예요. 요 하나에 매달려서. 근데 이 BMZ 인솔이 갖고 있는 기본 컨셉은 뭐냐?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 아니면 축구화라든지 이런 경기에 사용되는 인솔과 러닝의 인솔이 전혀 다른데,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인솔 교체를 감행을 할때 저한테도 가끔 그런 걸 물어보시죠. 인솔을 교체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간혹 있으신데, 인솔 교체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인솔을 뭐 축구화에 잘 맞게 원하는 두께, 원하는 쿠셔닝에 해당되는 정도, 아니면 원하는 내구성을 갖고 있는 제품을 교체를 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BMZ 측에서도 되게 중요시 여기는 부분인데, 제가 늘 강조한 게 인솔은 단순하게 두께가 두껍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축구에서는. 그 다음에 인솔의 폭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축구화는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신발 내부 안쪽에서 보면 그발 중족부 쪽이 굉장히 좁죠. 이게 풋프린트를 찍으면 우리가 실제 발보다 훨씬 좁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솔을 만들 때도 이 축구화의 좁은 면적 안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걸 좁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 두께, 여기에 있는 폭보다 교체하는 인솔의 두께가 두꺼워지나 폭이 넓어지면 신발 내부의 공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전혀 다른 핏이 만들어진다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되고, 특히 BMZ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분들 중에 이제 평발에 같은 것들이 많죠. 이 BMZ 인솔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슬림하게 만들고 무게도 가볍게 만들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 BMZ가 갖고 있는 컨셉은 뭐냐면, 나중에 더 자세한 뭐 영상을 한번 만들긴 하겠지만, 사람의 발에 있고 그 발에 뼈가 있으면 그 뼈를 예를 들면 발에서부터 내려오는 부분과 그 다음에 발로 발가락으로 가는 이 부분이 이렇게 수직으로 꺾어져 있죠. 그 꺾어져 있는 부분에서 중골과 입방골이라는 게 있어요. 입방골이라는 게 뭐냐면 요그 발로 내려 지나가는 그 내려오는 그 사이 뼈와 중골과 그 다음에 발 앞쪽으로 연결되는 그 사이에 굵은 뼈가 하나 들어가는데, 그 입방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관절을 연결시켜주면서 상당한 그 체중의 하중을 그 뼈가 감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만드는 신발의 인솔은 거기 입방골에 해당되는 부분, 요 중앙 부분에서 약간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두텁게 만들어요. 두텁게 만드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아치가 쭉 올라와 있는 쪽이 좋다, 아치를 서포트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아치가 그렇게 높게만 형성을 시키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평발인 경우에 발이 아픈 이유가 뭐냐? 평발인 상태에서 아치가 그 땅에 닿게 되면 여기로 지나가는 혈관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 혈류에가 피가 흐름을 막아주면서 발이 붓거나 통증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치는 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치가 형성이 잘 되어 있으면 거기가 이미 떠 있기 때문에 그 아치 공간을 굳이 메꾸면 안 되고, 아치가 만약에 신발 바닥에 밀착이 되어버리면 운동력을 상실해요, 운동성을. 발이 아파지니까 굉장히 통증이 심해지고. 그렇다 그래서 그런 평발인 사람들이 아치를 보강하기 위해서 아치를 이쪽에 완전히 닿도록 하는 적당한 쿠셔닝을 주는 신발을 만약에 신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충격이 약간 완화될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그 통증으로부터 해방시킬 수가 없다. 그게 이 BMZ의 이 인솔 개발 원리예요. 그럼 얘네들이 하는 건 뭐냐? 발뼈가 있으면 발뼈 전체를 인솔이 그대로 그 충격을 다 받고 아치 쪽은 닿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입방골이
발전체의 그 뼈를 감당해주는 거 지지해주는 중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입방골이 부드럽게 움직여서 발가락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뼈의 뼈의 움직임을 보장해주는 식으로 그 인솔을 만든다 그런 컨셉이에요. 물론 이거는 대신에 이제 이그 비엔게트 인솔은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나 일본 J리그 선수 축구 선수들 한테 150명 이상에게 이미 제공을 해서 선수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축구와 액셀렉터 프로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이 BMZ 인솔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입방골이, 다른 인솔과 다르게 입방골이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발이 뼈가 움직이는 원리가 약간씩 변경이 되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의, 다리는, 100개 이상의 근육과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입방골을 강화시켜주는 여기에 인솔의 두께를 변경을 시키고 여기가 제일 두껍고 여기가 얇거든요. 그래서 앞쪽이 얇아지고 이런 형태의 인솔을 바꾸게 되면 BMZ 쪽에서 하는 얘기는 30분 이상 만약에 사용을 한다. 처음에 그렇게 되게 되면 종아리 쪽 근육에서 뭐라 그러죠? 근육통이 발생을 해요, 근육통이. 그래서, 이 인솔이 들어간, 비엔베트 인솔을 들어간 축구화를 사용하실 때는, 최소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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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이상의 3회 이상 정도를 충분히 사용을 해서, 평소에 움직이지 않던 미세 근육들, 그 근육들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적응이 되도록 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신발이에요, 이 신발 자체가. 물론 착화에서도 제가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선수들로서 공을 굉장히 잘 다루시는 분이 아니면 이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굉장히 날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적응이 쉽지 않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이 엄브로 액셀레이터도 그런 대표적인 축구화 중에 하나고, 궁극적으로 상당한 시간에 적응을 거쳐야만 이 축구화의 진가를 알수 있다는 장점 아니면 장점이면 장점일 수 있고, 아니면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축구화다.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 BMZ 인솔에 대해서는 뭐, 물론 이 축구화에 들어가는 인솔은 사실 BMZ 제품 중에서는 가장 하급이에요. 2003년에 처음 이 BMZ가 만들어졌을 당시만 하더라도 스키 부츠, 그러니까 스키 부츠가 되게 딱딱하죠. 그 딱딱한데 굉장히 장시간 착용 시에 갖는 피로도,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스키 선수들을 대상으로 일본 그 처음에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다가 여러 가지 형태 이렇게 했는데, 그 결국 그이 비엔제트가 주목한 거는 그 입방골이에요. 입방골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을 큐어보이드라고 부르는데, 그 큐어보이드의 그 이론을 가지고 BMZ가 여러 가지 특허도 지금 만들고 해서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CCCP라는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했는데, 어떤 인솔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돈으로 9만 원, 10만 원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 제품이 나오지만 이 축구에 사용된 그 BMZ 인솔 자체는 크게 그 고가 제품은 아니지만 다른 제품과는 확실히 차별을 갖고 있는 제품이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이게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BMZ의 제품의 생산은 한국에서 하고 있어서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좋은 회사들이 되게 많은 거죠. 여기 보면 뭐 작사 코스모드로 되어 있고 가이나라고 되어 있고 비엔저트에게 여러 가지 소재를 공급하거나 뭐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아마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큐보이드 밸런스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입방골에 작용을 하는, 해서 발 전체에 발의 좌우에 예를 들면 움직임을 그 컨트롤 해주고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두텁게 만들어 놓은 거여서, 최초 착용 후에는 안 쓰던 미세 근육이 작동되면서 발 근육 통증을 유발시킬 정도의 미세한 것들이 발생을 한다는 게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들은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구입을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최소한 뭐 물집이 잡히거나 하는 부분도 발의 모양에 따라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통틀어서 충분한 180분 이상을 충분히 사용을 해보신 다음에 이 제품의 진가가 확인될 것이다 하는 점들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이고,
말씀드렸지만 무게가 220g이지만 실질적인 무게감은 조금 더그 엑스플라이 프로라든지 이런 제품보다 네오라든지 이런 거에 비교하면 조금 더 무게감이 더 느껴질 정도로 신발이 굉장히 하드해요. 하드하게 만들어져 있고 대신 또 굉장히 민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BMZ가 들어가 있는 인솔에 발이 얹혀지면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도 그걸 자꾸 신으시는데 넌슬립 양말 그거를 신지 마세요. 넌슬립 양말을 신으면 오히려 물집이 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제품만 하더라도 자기의 발에 딱 맞는 사이즈로 왔을 경우에 이 안쪽에 있는 뒤쪽에 있는 이 스웨이드와 그 다음에 이 BMZ의 인솔 표면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제품 신으면서 어떤 분들 또뭐 자꾸만 두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넌슬립 양말로 많은 걸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걸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축구 트러블 축구화를 사용했을 때 트러블을 전혀 해소시키지 못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두껍고 부드러운 양말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넌슬립 양말을 해서 인위적으로 홀드성을 더 강조시켜서 발이 미끄러, 자연스러운 미끄러짐을 뭐 억제한다든지 아니면 넌슬립 패드에서 발에서 사실 물집이 생기는 2차 가해처럼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려 그러면 오히려 넌슬립 양말을 신지 말라. 그러니까 저도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일부러 다시 논슬립 양말 관련된 영상을 만들까 생각하면서 뭐 예를 들면 그 장디바이라든지 올댓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어서 공급받고 있는 제품,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그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전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양말이 갖고 있는 그 직조의 텐션이 과거에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스포츠 양말에 비하면 좋아진 거 말고는 논슬립 패드가 있다고 해서 좋은 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아무 작용도 없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제가 일부러 사용을 했었거든요. 운동장에 충분히 젖어 있는데 아무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발에 부상이나 물집만 더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축구화 트러블 있는 분들이 가끔 질문을 할때 넌슬립 양말을 신고 뭘뭘 한다 그러면 그런 거를 멘트를 꼭다 하시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답변 중에 하나가 넌슬립 양말부터 일단 벗으시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그냥 축구 양말 중에 요즘 왜냐면 일반적인 축구 양말만 해도 약간 여기 발 있는 쪽 부분은 다 쿠션 패딩 다 처리하고 이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신지 마시라 하는 점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리고 있는 엄브로 엑셀레이터 프로는 엄브로 엑셀레이터 최신 모델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인사이드 패스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패스 플레이에서 도움을 조금이라도 선수들에게 주기 위해서 개발된 일본의 젊은 디자이너, 31살짜리 디자이너가 2년간 연구를 해서 무수한 시행착오, 그 무수한 시행착오 대부분도 이 뒤쪽에 발 들어가는 부분에 있는 요 부분의 높이, 그 다음 여기 두께 이런 것들을 0. 뭐몇 미리 단위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탄생시킨 신발이다. 그런 개발 비화가 있는 제품. 대신에 처음 착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축구화 자체가 갖고 있는 높은 홀드성, 타이트함 이런 것들이 쉽게 적응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텐션을 갖고 있는 제품이다. 그래서 충분한 이 어쨌든 엄브로 악셀레이터 제품은 일본 제품이긴 하지만 네오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그 엑스플라이 같은 제품들이 사이드 쪽에 있는 이 인조가 굉장히 부드러움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러운 핏감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이 제품은 굉장히 단단한 홀드성을 갖추면서 발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적응 이후에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어쨌든. 그라운드 컨택에서도 안정적이고 볼 컨트롤에서도 신어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킥을 하든 패스를 하든 발의 홀드성과 발목의 홀드성을 굉장히 잘 확보를 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비교군들에 있는 제품들, 네오2라든지 엑스플라이 4 프로로, 그 다음에 이 엄브로 악셀레이터 프로, 즉, 일본 계열 제품 축구화들을 통틀어서 비교를 할 때, 본인에 맞는 홀드성이 어떤 게더 좋은가 하는 거를 이 제품은 단번에 판별할 수 없다는 점은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신어보고 안 맞다, 맞다를 쉽게 판별하면 안 되는 제품이어서 굉장히 까다로운 제품이죠. 한마디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축구화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구입하시고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내 어쨌든 출시가 되는 제품이긴 하니까 매장에서 신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적응을 거쳐야 되는 인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퍼의 텐션 부분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신 다음에 구입해서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엄브로 액셀레이터 프로, 엄브로 일본, 엄브로 재팬이 개발, 공급, 하는 제품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